여름철 주의해야 하는 게 바로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입니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경기도가 지난해 에어컨 설치를 지원한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전기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현장 함께 보시죠. 지난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에어컨을 설치한 이금자 할머니. 덕분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여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설치한 지 1년 만에 경기도 전기안전 합동점검만이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에어컨이 잘 가동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겁니다. 전원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누전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주 팍 불어요, 아주. 너무 고마우시고, 너무 잘 쓰고 있고, 이렇게들 수고하셔서 감사하고, 에어컨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 살만 나죠. 점검 후 보수가 필요한 경우엔 조치반인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소규모 전기공사를 담당합니다. 경기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함께 전기안전합동점검을 다음 달까지 진행합니다. 지난해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지원사업을 통해 벽걸이 에어컨 설치 지원을 받은 저소득 독거노인 829가구 대상입니다. 독거노인들의 그 힘든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속 수요를 발굴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 안전점검하고 냉방기 설치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 독거노인 2,242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23개 시군 79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